요 비행기는 네. 이제 할리우드 진출을 위해 이야! 네. 준비했고 요 캐릭터는 태연이가 직접 디자인한 아, 예,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저녁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녁 하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아, 아직 실감이 좀 안 나고요. 오늘 아침까지 기상나팔을 들어서 그런지 내일 아침에 기상나팔을 들으면 좀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무슨 기상나팔? 아, 안 듣겠네요. 네, 안 예, 들어요. 안 듣겠네요. 예, 아침에 네. 알람을 들으면 아직까지 플러스까지 부르시.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예요? 지금은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아무거나 먹고 싶습니다. 네, 술은 안 먹는 거예요. 예, 술은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세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군대 나와서 이제 처음 보이게 될 작품들이나 이런 걸 지금 잘 고민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섹션TV 있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섹션은? 네. 아, 네. 섹션TV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빨리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감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네. 네. 다시 감독 인터뷰 해주시면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한가에서 예. 예. 네. 저녁 축하드립니다. 아, 이건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네. 네. 이게 더 편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되게 어색해가지고요. 네. 군대 간 사이에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우선 굉장히 부담되는 별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걸맞게 좀 더 제가 잘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아니, 오태균 씨는 왜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으신가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혔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걸 보고 좀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진에 예. 군복 핏이 예.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아, 군복 접기 좀 아쉽진 않으시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네. 그 군복 핏이 이 군복 핏인데요. 네. 네, 같은 군복입니다. 네, 그때랑 지금 많이 다르죠? 네, 아니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달랐으면 좋겠는데. 예. 네. 아,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하셨길래 네. 하신 건지. 우선 군대에서 개인 정비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었었는데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면서 예, 살을 좀 빼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 핏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 지금도 캡틴 코리아 맞고요. 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우리 나머지 TPM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지금 네, 두 명은 또 양구에 있고 나머지 또 어디인가 있겠지만 나머지 양구들도 네.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예. TPM 멤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있죠? 예, 아, 거기 있네요. 예.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빨리 모여서 한번 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 파이팅하고 나머지 운동하고 파이팅! 예. 마지막으로 저희 한밤에서 모였거든요. 네. 저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좋은 작품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캡틴 코리아도 그렇고 모범병자도 네. 그렇고 네. 군복 핏도 그렇고 예.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좀 체질이 아닌가 큰일 났네요
내 체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정말 많은 형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많은 그 선배 전우라고 해야겠죠?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군대 체질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 이제 좀 국민티에 좀 벗었으면 좋겠네요. 그 특이한 멤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우영 씨가 우크렐레를 선물해 줬잖아요. 네네네, 우크렐레. 네, 그것도 SNS에서 공개하시고. 네네. 지금 멤버들은 오늘 많이 연락이 됐나요? 아, 우선 멤버 두 명은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네네. 연락을 따로 하지 못했고, 오늘 나중에 이제 니쿤 씨를 만나기로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찬성 씨도 곧 보기로 했습니다. 이 군대에 있는 동안 네. 멤버들이 자주 왔나요? 예, 뭐 자주 땀이 삐지잖아요. 이제 고발할 수 있다. 누가 제일 많이 온 멤버? 아, 이 멤버는 조금 와주지 했던 멤버 한 명씩만 골라야다면? 우선, 아, 뭐 그런 건 없고요. 네네네. 예, 우선 준호 군은 워낙 드라마랑 투어하느라고 바빠서 한 번도 못 왔고. 아, 한 번도 못 왔고, 네네네. 네. 네,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기다려준 팬분들에게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팬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줄 줄 몰랐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부터. 예, 제가 정말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생활 중에 네.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 군 생활 중에서 트와이스가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와주기로 했었는데 네, 했는데? 근데, 예, 와주기로 몇 번을 했었었는데 이제 네. 그 군대 안에서 제가 조교로 임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병들이 계속 있는 시간이라서 네.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좀 거절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했으니까 트와이스와의도 만남이 있나요? 일정이? 아, 지금은 없는데요. 워낙 잘 나가셔가지고요. 저는 지금 막 재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예, 우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트와이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얘들아 안녕. 영상 고마워. 그만할게.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네. 우리 카메라 보고 네. 한번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 좀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제대로 인사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예가 중계, 사랑해요. 100!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동시로 이제 팬들한테 가서 인사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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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걸어가시죠.